네, 안녕하세요. 잘될 거야 리얼들입니다. 안전 안전운전하십시오. 네. 아, 현재 시간이 7시 18분. 여기는 하남 미사입니다. 네. 첫 콜 운행했고요. 예. 다산동 경유했는데 시간은 한 20분 정도밖에 안 걸렸습니다. 외곽 탔으면은 한 25분 정도 걸렸을 건데 다산동 외곽 쪽으로 이렇게 와서 토평하시러 오니까 와, 금방 오네요. 네. 금방 왔고요. 저는 이제 여기서 한 차당하고 털브레 바베큐 쪽으로 가서 대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힘차게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네, 제가 지금 카메라를 새로 샀는데요. 이게 잘 되는 줄 모르겠네. 아, 카메라를 바꿨습니다. 네. 조작법도 미숙하고 그래가지고 촬영이 잘 되는지도 모르겠네요. 네. 저기 반대편 건너가 미사리 조정경기장이고요. 그 옆쪽이 이제 털브레 바베큐입니다. 네, 현재 시간 8시 16분. 여기는 북유래 위례 55단지 앞에 푸르조 아파트입니다. 네. 성남 CC가 있죠, 여기 근처에. 와, 이거 카메라를 세팅하고 하니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네요. 좀 연구를 해야 되겠는데요. 네. 저는 여기서 남위례역 쪽으로 가서 다음 걸려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와, 그 털브레 바베큐에서 콜이 뜨는데 서현동 가는 게 3만원짜리가 계속 떠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란 가는 거 3만원, 한 3만원 5천원 이상 주면 잡아보자 했는데 3만원에 다 빠져가지고 이거 대기하는데 의미가 없다. 왜냐면 제가 늦게 시작을 했잖아요 오늘. 저는 또 일찍 들어가는 스타일이라 이거 아니다 싶어가지고 그냥 위례 맞춤 콜이 떠가지고 맞춤 콜로 잡고 나왔습니다. 맞춤골을 한번 거절했거든요. 맞춤골은 2번 이상 거부하면은, 3번 거부하면은 이제 맞춤골 이용정지가 되고, 맞춤골을, 승낙했는데, 배정 취소를 해버리면 이용정지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카카오는 맞춤골은 없어지지 않았는데, 프로 서비스가 이제 종료된다고 하네요. 공지를 보니까. 카카오 프로 서비스가 종료되면, 이제 맞춤콜로 다 거의 다 뜨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단독 배정권이 프로 단독 배정권이 없어지니까 뭐 맞춤콜로 인한 맞춤콜 배정권하고 그 다음에 한콜 타면 한콜 주는 그런 프로모션으로 생기는 단독 배정권으로 예 생기겠네요. 아무튼 촬영하기가 좀 되게 번거로워가지고. 카메라를 자주 못 킬 것 같습니다. 네. 저 앞에가 위례 먹자입니다. 네. 네, 여기 먹자 거의 근처 왔는데 콜리터 잡았습니다. 네, 양평 용문 가는 거고요. 대박콜을 기대하고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문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네, 또 카메라를 키냐고. 네. 현재 시간이 9시 39분이고요. 두 콜이었습니다. 네. 한 분은 전동일 타시는 기사님이셨고, 둘 다 10만원씩 받고 왔습니다. 거의 똑같이 도착을 했대요. 저 같은 경우는, 여기는 그 용문 쪽 외곽인데요. 용문리 외곽 쪽인데, 조금
용문 옆쪽으로, 용문 버스터미널 쪽으로 좀 나왔습니다. 제가 기사님은 버스 타고 가신다 그래가지고 나왔고요. 카메라 켜고 또 촬영하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한 대는 탁송처럼 오셨고요. 나머지 두 분 손님은 저랑 같이 왔는데 그 오면서 이제 그 석촌호수 쪽으로 가자고 처음에 그러셨어요. 2차를 가신다는 거죠. 근데 내일 오전에 또 티업이 있으시다네요. 티업. 네. 티업이 있는데 또 2차 가니까 좀 무리가 있다 그래가지고 요 근처로 와서 다시 한잔 하신다고 그러네요. 저는 용문역으로 가서, 네, 용문 CF버스터미널 먹자로 가서 좋은 거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저는 여기 자연휴양림 쪽에 왔고요. 용문은 두 번째인가 그렇습니다. 네. 하도 오래돼가지고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용문 그 읍 쪽에도 단가가 괜찮습니다. 괜찮고요. 저로 주로 양평에 오면은 양평역 근방, 뭐, 네, 강화면, 강산면 이쪽으로 많이 갔었는데, 이렇게 깊숙이 들어온 거는 그때도 주말이었는데 괜찮았거든요. 근데 너무 오래간만에 들어왔네요. 네. 저는 여기서 그 용문역 쪽에 가면 그 번화가에 기사님들이 계실 겁니다. 거기도 단가는 괜찮아요. 그래서 좋은 단가의 콜, 양질의 콜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도 주말에는 또 괜찮죠. 핫하죠. 네, 용문역 근처 왔는데요. 카카오 기사님은 저 하나밖에 없고요. 아마 이제 뒤에 버스 타고 오시는 기사님이 계시면 그분이 아마, 이거 로지 기사님은 세 분 계십니다. 네. 아마 저를 포함해서 세 명이겠죠. 고수님이 계시는군요. 네. 콜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노래방도 있고 하니까 콜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썰렁하네요. 24시 김밥집에 들어갔었는데 끝났답니다. 그래서 지금 용문역으로 가서 정비를 하고 콜이 뜨면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와, 여기도 번화가가 꽤 있네요. 번화가네. 술 드시는 분도 좀 어른 분들이 젊은 분들보다 많이 있네요. 다행스럽게. 하나 떨어. 네, 여기는 용문역이고요. 여기 경의중앙선 문산, 파주 문산가는 용산가는 그 출발지입니다. 용문역. 네. 저 여기서 좀 대기하다가 없으면은 양평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그 콜이 하나도 안 뜨네요. 카카오 기사는 저 한 명밖에 없습니다. 현재 시간이 10시 26분. 10시 35분에 막차가 있거든요. 네. 그때까지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편의점에서 김밥 한 줄 먹었습니다. 아, 여기 대기실이 있네요. 대기실에서 한 10분 정도 대기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경의중앙선은 대기실이 있어가지고 좋습니다. 잡고 나가야 되는데.
좋은 경험 하네요. 오늘이 토요일이나 일요일이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지금 양평에서 콜이 뜨고요. 그다음에 옥천면 예, 옥천면 쪽에서도 콜이 떴습니다. 네. 단가는 뭐 그닥 좋지 않았는데 그래도 카카오로 5만 원 이상 되는 콜들이 떠가지고 6만 원, 7만 원. 아, 금요일이니까 양평 군청에 가서 존버를 한번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아, 열차가 대기 중에 있네요. 다음 콜 잡고 카메라 켜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시간 11시 40분 여기는 덕소 두산 위브입니다. 네, 여기가 도심역하고 덕소역 중간에 있고요. 저는 여기서 덕소역으로 가서 다음 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세 콜이 떴는데 두 콜이 망월동이었고 하나는 신장동하고 망월동 콜이었습니다. 네. 저는 하나는 법인콜, 하나는 카카오콜, 또 하나는 이제 이게 1577 콜이었는데 제가 1577 콜을 잡았고요. 카카오로 잡다 보니까 나머지 뜨는 콜들을 못 봤네요. 네. 저 덕소역으로 이동해서 카메라 켜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안녕하세요. 네, 대리기사입니다. 네네, 그 철산역 있는데 거기 신한은행 앞에 맞으시죠? 기업은행 앞이요. 네, 제가 한 5분 7분 걸릴 것 같은데 괜찮으신가요? 네네, 전화 드리겠습니다. 네네. 광명시청 근처에 새로 생긴 아파트인데요. 네, 여기 지금 내려드렸고, 나가려다가 저 호평 가는 게 떠서 잡았습니다. 네, 호평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와, 여기는 진짜 저기 하면 안 되니까요. 동쪽으로 가면은 빠져나오기가 힘들어가지고 여기 나가는 길이 지하 2층인가 이상하네. 네,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 연결을 못 해가지고 카메라가 불편하네요 되게. 와. 네, 현재 시간 1시 34분 여기는 노원구청 앞에 주공 한단지입니다. 네. 내리자마자 결례동 가는 거 콜을 잡았는데요, 고객분께서 전화를 안 받으시네요. 전화 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리기사입니다. 아니요. 저기, 전화를 안 받으셔가지고요. 지금 출발을 안 했는데. 아, 예, 그, 한 5분 정도 걸릴 것 같거든요. 제가 전동기를 타고 왔는데 괜찮으신가요? 네. 네, 전화 드리겠습니다. 네. 네, 현재 시간 2시 18분 여기는 별내역 바로 앞에 있는 별내역 아이파크 스위트 아파트입니다. 네.
바로 옆에 메이 호텔 먹자가 있어가지고요. 저는 메이 호텔 쪽으로 가서 다음 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방 왔고요. 이제 핑콜 금요일이니까 오늘은 좀 늦게 들어가도 되겠죠? 늦게까지 콜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근처에서 퇴계원 가는 거 15,000원짜리 떠 있는데요. 퇴계원 바로 옆이어도 좀 가격이 아니죠? 늦은 시간이니까 집방향 콜이 아니면 좀 단가가 낮은 것 같고 서울 시내 들어가는 거 네. 목적지 설정을 해야겠네요. 목적지 설정을 하고 경기 의정부 네. 의정부 쪽 핑콜 타다가 들어가야죠. 그래서 좀 일찍 쉬고 또 토요일날 출근을 해야 되니까요. 네, 저기 앞에 먹자가 메이호텔 먹자입니다. 네, 깜깜하네요 여기도. 네, 2시 40분 콜이 뜨는데요. 갈매동 가는 콜만 뜹니다. 저는 휠 타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늦게까지 술 마시는 분들이 많으시네요. 그래도 다행스럽게 전에는 택틀해서 나가려고 다들 난리였는데 대기도 하시고 콜도 뜨고 하니까 네. 조금 있으면은 이제 6월 중순 넘으면은 이제 장마가 시작되죠. 네. 7월달 뭐 장마가 시작되기 전에 전동 타시는 분들은 네, 바싹 벌어 두셔야 됩니다. 바싹 벌어야 됩니다. 진짜 네, 장마 시작되면 또 휠 못하고 하면은 매출 올리기가 좀 힘들죠. 네, 뭐 과감하게 쉬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대부분 뚜벅이로 하셔야 되니까 아니면 뭐 2인 1조 하셔야 되니까 2인 1조 하면은 만원 먹어야 되니까 별로 돈이 안 되죠. 네, 그래서 장마 시즌이 오기 전에 바싹 벌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은 페인이 양평 용문에 가서 거기서 죽고 1시간 정도 죽고 전철 타고 오다가 네, 좀 다행스럽게 그냥 네, 콜을 잡고 나왔는데요. 그 이후부터는 뭐 금요일이나 연계가 자연스럽게 돼가지고 뭐 그닥 뭐 나쁘진 않는데 그래도 기대했던 것보다 네,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서 만족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서 감사합니다. 늦은 시간까지 최선을 다해서 고생하시는 열심히 일하시는 우리 기사님들 파이팅 하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전 운전하십시오. 감사합니다.